제가 지난 시간에 죄라는 것의 죄의 본질은 무엇이더라? 그렇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런데 죄는 우리를 죽인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면 사망이에요. 그렇죠. 거부하면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면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거부한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평생 살다 보면 그것은 결국은 죽음으로 사망으로 끝나버릴 것이다. 그래서 제발 사망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가 죽어도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서 즉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다가 너희가 죽어도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다. 왜? 너희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어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명을 받아서 잠든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깨우면 너희는 다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영원히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단 말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위 말해서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원죄가 어디서 언제 범해졌다? 누가? 그렇지, 사단이. 사단이. 예. 사단이 원죄를 범했다. 그래서 천사들 3분의 1을 설득했고 그래서 지구는 이 우주는 분열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이 천사들을 통일시켜야 돼. 그렇죠. 이 분열된. 그래서 온 우주가 야, 무조건적 사랑이 맞을까? 과연 어느 쪽이 옳을까? 이렇게 의견이 요즘 말로 하면 국론이 국론이 분열되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남북 통일도 중요하지만 참 이 대한민국 국론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참.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 남북 통일을 정말 바라는 사람들이 요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좌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파들은 우선 우리부터 뭐예요? 잘 살아가자. 통일이 뭐 그렇게 급하냐? 그러나 이제 좌파들은 어쨌든 통일부터 뭐예요?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다 일장일단이 뭐예요? 있는 얘기인데 문제는 각 정치인들의 양심이 문제죠. 그렇죠. 이게 문제. 자, 그걸 어떻다 저렇다 판단할 필요 없이
그래서 이 국론 통일이 중요해요. 국론이 분열되어 있으면 남북도 분열되고, 또 국론이 분열되어 있으면 남남이 갈등이야. 이게 분열이란 게 이게 참, 뭐,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자꾸 분열되면 나라 자체가 이제 죽는 건데. 제가 미국에서 뉴스타트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부부가 이제 오셨는데, 이분이 남북 통일을 철저히 원하는 사람이야. 원하는 분인데, 굉장한 정치인이에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부인이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다가 남편이 아주 고혈압에다가 동맥경화에다가 당뇨에다가 아주 병이 심해서 그래가지고 이 뉴스타트로 우리 남편을 모시고 가면 낫겠다. 그래서 이분이 와서 강의를 듣고 뉴스타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났어요. 이분이 막 감동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남북 통일을 해도 국론이 분열되어 있으면 그 통일한 거나 안 한 거나 뭐예요? 그 마찬가지야. 뭐가 하나가 돼야 돼? 소위 이념이 하나가 돼. 이념이란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사단이 제시한 이념은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이념이고, 그것도 일리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일리 있어요. 왜 조건적으로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해야 이게 질서가 잡힌다. 일리 있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일리야.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 일리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면 두려워지고 유전자가 꺼지고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정치적 일리가 있다고 해서 생명적 일리는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에게는 뭐가 더 중요해? 정치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해. 그리고 하나님의 정치는 뭐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결국 나중에 모든 피조물들, 인간과 천사들이 이야, 이 무조건적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치에 문제가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안 생기죠. 왜?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그래서 이 중국의 노자가 그런 말을 했죠. 도덕경에서 지도자가 도를 알면 백성들이 지도자가 이래라 저래라 시킬 필요 없이 뭐예요? 다 지도자를 따른다. 네. 그 도가 뭐예요? 그 도가 결국 사랑이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잘 행복한 나라는 백성들이 지도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가 행복한 나라다. 맨날 지도자가 나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말아라. 이렇게 될 때는 이거는 망하는 나라다.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또 갖다 잡아놓고. 이거는 나라가 아니다. 이런 노자가 옛날에 참 도를 통한 사람이죠. 길, 그 성경에서는 그걸 길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 실제로 보여주기.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보여주는 무조건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너희는 길을 이제는 살아갈 길을 발견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이 심각해졌어요. 이거는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양쪽 다 남북 다 국민들이 어떻게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념이다. 뭐가 뉴 스타트 이념이 그러니까 맞잖아요.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 이거 할 거 없어.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가르쳐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거 아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건강해질 거 아니요. 자기처럼. 이것이 가장 이것이 유일한 통치 이념이다. 이 사람은 그 이제 뉴스타트를 정치적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이 뉴스타트의 이념을 정치에다가 남북 통일에다가 적용하면 이 방법밖에는 없겠다. 이분이 막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이분이 자, 뉴스타트 박사님께 뉴스타트 대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교육을 하기 시작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 대학교를 판다고 나온 게 여러 개가 있대요. 그걸 하나 살 테니까 거기다가 뉴스타트 대학을 해가지고 일단 통치 이념을 체계를 세워서 이게 학자들을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해가지고 남한에도 하고 뭐예요 북한에도 하고 그래서 이 생각을 하나로 이념을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참 볼 때 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제가 좌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넓게 폭넓게 하게 됐어요. 우리 나이는 다 우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 만나고 참 이렇게 남북 통일을 절실히 원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미국으로 도피 중에 있어. 뭔가 이 법에 걸리는 일을 했던 것 같아,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잘 나갔는데 그분이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랬어. 저는 안식일 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념이 바로 뉴스타트의 이념인데 성경을 바로 알려면 안식일 교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다면 자기 되겠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식일 제가 소개해드린 안식일 교회 목사하고 안식일 교회 교리를 개인 교습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범죄 인도 조약 바뀌어가지고 이제 수배 들어가 그래서 또 잠수함 타버렸어.
그래서 연락이 끊기고. 하여튼 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이념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념과 피조물 사단의 이념이 정반대가 되어버렸다. 사단은 결국 사망을 선택한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주 통일을 위하여 다시 그 사단의 이념과 하나님의 이념을 비교해서 한번 실제로 인간에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험을 하게 됐다. 그것이 이제 우리들을 이 지구에 창조하게 되신 목적이었다. 그런데 그 지구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본래 하나님이 피조물들 창조하신 목적은 조금 우리 지구인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조금 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창조한 것이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아무도 사단이 이를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이를 제기하기 전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창조는 그 목적이 사랑입니다. 왜? 사랑은 줘야만 행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한데 줄 데가 없으면 그것은 불행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일단 창조해야 됩니다. 창조해서. 그러니까 그 애기 없는 부부들이 양자라도 뭐예요? 삼아야 되겠다. 왜? 이 사랑을 준다는 것이 너무 하고 싶은 거니까. 그렇죠? 아이고, 그 뭐 양자 뭐하냐, 막 그냥 부부 둘이서 막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라. 그게 정말일까요? 그거는 정말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사랑을 주는 재미를 행복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내가 아무리 고생이 되더라도 사랑을 뭐요? 주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목적이에요, 사실은.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무에게도 사랑을 줘본 적이 없이 나는 죽는다. 지금 요즘 젊은 애들의 생각입니다. 아니, 사랑이 뭐. 그저 뭐요? 돈 벌어서 쾌락을 누리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허무해지죠. 쾌락 아무리 누려보세요. 의미가 있나? 그렇죠. 가슴 뽑고 막 파티하면서 막 북적북적 할 때는 행복한 거겠지. 초대한 손님 다 가고. 집안 청소거리만 남아있으면 허무해하네.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내가 뭐하고 사는 거야 지금?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봤습니다. 제가 그걸 많이 했거든. 친구들 불러가지고 파티하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실험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이념이 옳다는 것을 사단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 그것이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이 지구상에 창조하셨다. 그러면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돼야 돼? 사단 쪽으로 붙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아, 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 같아 라고 사단에게 막 설득이 됐다고 할까요? 속았다고 할까요? 이런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이미 미리부터 뭐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조건적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 예수를 보내서 그 실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선택할 것이냐? 그렇죠? 누가 하나님 쪽을 선택할 것이냐?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암에 걸리고 뭐 다 이런 과정 이런 문제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건적으로 살았을 때는 병에 걸리더니 무조건적으로 방향을 트니까 뭐예요? 아, 마음의 갈등도 없어지고 그렇죠. 뭐 병 안 낫는 한이 있더라도 아, 원수를 뭐예요? 용서할 수도 있게 되고. 어? 아, 이제 아, 내가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주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삶의 진정한 목표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참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 불쌍한 사람들을 뭐예요? 도우면서 사랑을 줄 때, 야, 이거 옛날에 느껴보지 못하던 그 새로운 행복을 느끼게 됐다. 왜 그렇게 느끼게 되겠습니까? 그걸 진짜 해보면 느낍니다. 진짜 해보면. 아시겠죠? 왜? 그것이 하나님에게 오랫동안 나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얘가 이렇게만 하면 진짜 행복할 텐데. 그런데 드디어 사람이 그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랬더니 아 기대하지도 않던 뭐요? 어떤 행복감이 쫙 들어.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행복해졌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이야 얘가 드디어 이 맛을 보게 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행복을 어떻게 그 사람에게 탁 나눠줍니다. 그때 아 손해 본 것 같은데 그게 행복해. 내가 가진 것을 뭐요? 줍니까? 그래서 이제 다 그 줄 때도 뭐 없이 줄을 줘야 돼. 조건 없이 줘야 돼. 조건 없이.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무조건으로 하는 게 진짜 사랑이지. 네? 내가 이거 지금 도와줄 테니까 앞으로 나중에 내가 문제 생기면 너 나 도와줘야 돼.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야. 조건 없이. 그게 가장 순수한 것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꼬셔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게 됐는가? 요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그렇죠? 그 꼬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예. 요게 중요해요. 요거를 사람들이 잘 보지를 못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자, 꼬시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예.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 여기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들을 거기에 두셨다. 아담과 이브를, 남자와 여자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래서 많은 과일들을 나게, 과일 나무가 여러 종류였다. 근데 그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요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는데, 요거를 사실은 지식의 나무라고 그럽니다. 번역을 조금 바꾸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렇죠. 요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래서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고, 지식의 나무도 있다. 자, 여기 이제 이, 그러니까 결국 줄이면 뭐와 뭐의 비교입니까? 생명 대 뭐요? 지식입니다. 그런데 무슨 지식?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은 뭐예요? 선.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사랑.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선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긴 뭐라고요? 선과 악을. 악이란 것은 지금 이 아담과 이브가 악이 뭔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악을 당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선이 무조건적 사랑이요, 생명이라면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았다면 악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고 그것은 사망이야. 그렇죠? 그거를 이 아담과 이브는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선택한 사단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뭘 선택한 거예요? 죽음을 선택한 것이고 악을 선택한 것이. 그 악을 결국은 이거를 악이라 그러고 이것이 죄라.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악을 배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선만 알면 돼. 그렇죠. 선만 알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악이 뭔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사단이 악을 선택한 이 사단이 와 있는 지구에다가 뭐예요? 만들어 놨으니 이거는 아담과 이브는 악이 뭔 줄을 뭐예요? 곧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돼 있다 이 말이야. 아직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그러니까 사단이 없다면 아담과 이브는 이런 지식을 선도 알고
악도 아는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지.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생활, 우리 생명에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뭐요? 사랑이야. 지금 이 종교사회, 불교나 기독교나 이 종교사회가 어떻게 되었냐면 지식 위주요. 불교학, 신학, 이 학이 잡고 있어.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학을 공부해야 돼. 처음에는 이 목사가, 젊은 목사가 젊을 때는, 목사 되기 전에는, 와,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걸 깨달아서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들어가서 그러면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네? 뭐를 전하기 위하여?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근데 목사가 되려면 학위를 받아야 된대. 학위를 받으려면 뭐 공부해야 돼? 사랑 공부는 시험에 안 나와. 뭐 시험 쳐야 돼? 학을 시험 쳐야 돼. 그래서 뭐 목회학, 뭐 교회 성장학, 뭐 학. 이렇게 돼서 지금 이 모양이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그 신학 학 석사 박사가 돼도 생명을 나누어 주면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환자를 낫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못하는 거야. 왜?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인이 암에 걸리면 어떡해? 암은 병원 소관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 암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임을 모른다. 즉 사랑 공부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이 사랑 공부야. 라고 보면.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드디어 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이브를 이제 꼬시는 장면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여기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이브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뭐요? 마음대로 잡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슨 나무? 모든 나무의 모든 나무. 모든 나무. 이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동산에는 무슨 나무도 있다고? 온갖 맛있는 과일 나무도 있고, 생명 나무도 있고, 뭐요? 성과학을 알게 하는 뭐요? 지식의 나무도 있어. 그거 다 합해서 몽땅. 너희들이 먹고 싶으면 뭐요? 마음대로 먹어라. 이게 바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먹고 요거는 먹지 마라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을 때마다 나한테 물어보고 먹어. 허락받고 먹어. 이게 아니야. 모든 나무야. 한 나무도 제외한 나무가 있어 없어? 없어. 선악과 나무를 제외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선악과 나무를 제외했다. 이거는 너희들에게 먹을 선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너희가 뭐예요? 마음대로. 이제 영어로 하면 freely입니다. free. free가 자유 아니야. 자유롭게 freely. 또 다른 성경이나 너희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임의대로 모든 나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모든 나무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Any tree. Any란 뭐요? 이것저것 아무 상관이 없이 Any tree. 자, Any tree. 모든 나무. 어떤 나무든지 캐놓고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뭐예요? 죽는다. 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과 똑같으냐면 저는 우리 아들이 이런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탁 와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돈 많이 주는 삼성에 취직을 했다 이거지. 삼성을 들어가면 돈은 많이 주지만 일은 뭐요? 빡세게 이제 절대 손에 안 보지. 그렇죠? 빡세게 시키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막 월급은 많이 받았어 좋은데 막 빡세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일하는 기계지 내가 사람 같지 않다 이제 이걸 깨달은 거야. 저는 우리 아들이 그런 아들이기를 바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만 하다가 내가 내 삶을 끝낼 것이 아니라 좀 내가 시야가 뭐요? 넓어서 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를 다시 선택하기 위하여 아빠 내가 그동안 월급 많이 받아서 돈은 꽤 벌어서 저축을 해놨지만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기는 싫다. 그래서 아빠 제가 배낭여행을 한 2년 내지 3년 댕기다가 좀 이 세상을 좀 보고 시야를 좀 넓혀가지고 이게 삼성이라는 우물 안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맞아요, 맞아요. 좋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멋있어, 좋았어.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아빠도 3,000만 원 기증한다 나한테 여행비에 쓰라. 그래서 2년 3년 그렇게 한번 돌아댕기다가 네 앞날을 뭐예요 결정해라. 그 아빠도 멋있죠, 그렇죠? 아들도 멋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하는 얘기야. 이 세상에 지금 222개국인가 그렇더라고요. 모든 UN에 등록된 국가 수가 222개국인가 그렇대. 그래서 이 세상에 222개국이 있는데 어느 나라를 가든 그것은 너의 선택에 달려 있다. 내가 그거는 관여할 바가 네가 어느 나라를 가고 어느 나라를 안 가고 내가 정해 줄 수는 정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북한은 가지 마라. 왜 가면 뭐예요? 죽을 수도 있어.
그 윈비어처럼. 어? 그러니까 북한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지 뭐요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지식에 학에 빠지면 뭐요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무시하고 거기에 등을 돌려버릴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100% 선택의 자유를 준다. 그렇지만 아빠의 생각이 있지 않겠냐? 그것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미국, 뭐 호주 이런 데 거기 가서 이렇게 살아보면요. 절대로 부모들이 자기 애들한테 너는 변호사가 되대, 판사가 돼 이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너는 의사가 돼야 돼. 의사 아빠들이 자녀들을 의사 시키고 싶지. 그래도 자녀가 뭐예요? 아빠 나는 음대 갈 거야. 그러면 그 음대 가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그러면 이제 설득을 해요. 뭐를 전제하고 최종 선택은 너에게 있다는 걸 전제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독재하지 않겠다는 거지. 최종 선택은 너에게 달려 있고, 그렇잖아요. 미국을 보내고 싶은데 일본 가겠다 그러면 그렇죠? 최종 선택은 네 거다 이거야. 그게 성경 정신이요. 그래서 이제 222개 북한도 포함해서. 어느 나라를 가든 너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북한은 문제다 이거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북한은 안 돼. 그건 너는 선택할 수 없어.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아담에게 아담 이브에게 100% 선택권을 준 것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게 하나님. 다 따먹어도 돼. 그러나 요거는 안 돼. 그거는 인간에게 선택권이 없고 하나님이 선택을 뭐요 해 주셨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꼬실까? 이 인간을 하여금, 이 아담과 이브를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 선택권이 없다고 주지, 그 100% 선택권을 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어떻게 오해시키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100%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 하나님이고 선택은 하나님 몫이라고 생각하도록 어떻게 오해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장면이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장면이 어디 나와 있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 3장 1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냥 이거는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자, 보세요. 벌써 시작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예요?
간교하더라. 그래서 이 뱀은 사단의 상징입니다. 사단의 상징은 용으로도 상징되고 뱀으로도 상징돼요. 자, 사단은 즉 뱀은 어떻더라? 간교한데 얼마만큼 간교하더라? 최고로 간교하더라. 이 말은 벌써 서곡입니다. 자, 사단이 지금부터 간교를 떨어가지고 인간을 어떻게 속일 것이다 라는 서곡을 탁 때린 겁니다. 아시겠죠? 간교하더라. 자, 뱀이 어떻게 속이냐? 여자를 속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시겠죠?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져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은 어떻게 던집니까? 야, 너희 하나님 동산의 모든 나무를 다 너희들 선택대로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꾸로 한다 이 말이야. 거꾸로 어디가? 내가 볼 때 너희들 참 가엾구나. 그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냐? 동산에 이렇게 맛이 좋은 나무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나무 한 나무도 못 먹게 하셨다며? 역으로 질문을 던져. 그러면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뱀아, 너는 이상하구나. 뭐라 그래야 돼? 저 여기 뭐라 그래야 돼요? 네? 뭐라 그래야 돼?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아니라고. 그거하고는 뭐요? 정반대라고. 너 이상한. 너 왜 그러니 너? 어? 정반대로 이 동산에 있는 뭐요? 모든 나무를 먹을 100% 선택의 자유를 준 거야. 그렇게 대답해버리면 끝이야. 그런데 가만 보면요, 이 사단이 여자에게 접근한 이유를 제가 알겠어. 여자들은 아마 이 남자한테 접근을 했다면 사단이 그 남자는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어? 동산 뭐 그 남자들은 뭐가 중요해? 이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논리가. 근데 여자들은 뭐가 중요해? 논리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정이야, 정.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이 뱀아. 너 왜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냐? 그러면 정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남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남자들은 친한 친구끼리 만나도 뭐예요? 아니라고 이 바보 새끼야 막 이런 아니 그러니까 논리로 가지고 싸우는데 여자들은 뭐예요? 아니라도 뭐라 그래요? 얘가 나한테 지금 해주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도 정면으로 아니라고 하진 않잖아. 뭐라 그래요? 어머 그러니? 그렇구나. 그런데
그건 나는 그런 게 그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그렇죠. 정을 떼지 않고 대화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대화를 이어나간다는 것이 뭐를 위하여 이어나가요? 여성들은 논리적인 결론을 내기 위하여 대화를 이어나갑니까? 정을 나누기 위하여 대화를 나누니까. 정을 나누기 위하여.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야, 너 금방 뭐라 그랬어? 빙신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런 거예요. 남자들 친구 간에도. 남자들은 이치다. 야,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남자들 그렇잖아. 자, 근데 이 여자가 뭐라 그랬게?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 말한 대로예요. 하나님 말한 거하고 달라요. 예? 네? 달라. 어떻게 달라요? 아주 심각하게 다릅니다, 이거요. 이거 다른 점을 몰라가지고 지금 성경이 혼동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를 네 마음대로 먹으란 말하고 이거는 아주 심각하게 다른 대답이에요. 뭐예요?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일단 모든 하고 뭐가 중요하다 그랬다고? 마음대로.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 없어? 빠져버렸어. 뭐든이 없다고. 또 뭐도 없어? 마음대로가 없어. 그러니까 100% 선택의 자유를 줬단 말입니까? 안 줬단 말입니까? 안 줬다는 말이야. 자, 그래서 마음대로 먹는다는 말, 먹을 수 있다는 말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말은 어떻게 달라요? 마음대로라는 말은 우리의 선택대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먹을 수 있다는 뭐예요? 마음대로 먹어라 그랬다고. 그런데 마음대로 먹어라가 아니고 먹을 수 있다. 그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시시때때로 허락을 받아서 먹으라 하면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we may eat 이렇게. may라는 것은 허락이 떨어질 때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에서 식사 시간에 탁 떴어. 탁 차려! 그럼 뭐라 그래요? 식사 시작!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탁 먹잖아. 이제 영어로 하면 식사 시작 이 말이 you may eat 그래요. 메이 그거는 먹을 수 있다. 여기에 메이 위 뭐요? 메이 eat 이렇게 돼. 먹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속아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어떻게 속아버렸다. 예. 이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주시고, 또 말 많이 안 들으면 병도 주고, 그래서 말 질 안 듣는 놈은 중풍으로 때리고, 문둥병 만들고 그런 하나님으로 변질시켜 버렸다. 요게 이제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선택권을 하나님이 뺏어가 버린 거예요. 뺏어가 버렸다고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고 오해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줄을 아셨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모든 인간이 다 조건적으로 변질되고 죽는 인간들이 돼버릴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각오하셨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배우려고 또 저는 가르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아시겠죠? 왜? 이것이 탁 들어오면 뭐예요? 마음이 확 열리고 유전자가 확 켜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큰 테두리에서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무조건적 사랑, 이 생명의 모든 초점을 맞추시면 여러분 앞으로도 아주 행복하고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십니다. 모든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시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참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조건적인 우리들은 상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랑. 그런 사랑만이 생명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 하나님 오늘도 이 진리 속에서 이 사랑 속에서 이 생명 속에서 조건적인 모든 것들 때문에 꺼져버린 우리들의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이 바로 정말 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새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